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용한 혁신위원회가 어제 발족을 했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3명, 이 중에 뭐 7명이 여성이고, 뭐 20대도 있고, 뭐 2000년대생 출생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은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뭐 이렇게 정했다고 하고, 약칭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뭐 이러니까 이걸 더 줄여서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혁위라고 부를 것인지, 뭐 아니면 그냥 혁신위원회라고 부를 것 같고. 자,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1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출범한 이후 60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을 찾아봤더니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죠. 역산을 해봤더니 딱 108일 전입니다. 108일 전. 생각나죠? 108번뇌를 의식했나? 뭐 이런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아니 연말이면 연말이고, 물론 뭐 한 번에 한해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활동 기한도 스스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60일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뭐 광주 5.18 묘지 한번 갔다 오고, 본인 말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씩 찾아뵙고 하면 벌써 일주일 갑니다. 그럼 혁신위원회가 뭘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멤버를 보면 현역 의원으로는 뭐 박성중 의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 여기는 뭐 말이 국민의당 의원이지 그 이후에 탈당해서 합류를 했었죠. 현재 서울 동대문 갑인가 뭐 거기 당협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좀 눈에 띈다면 이제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무명의 인사들입니다. 비윤계는 없다. 오신환 전 정무부 시장 빼고. 오신환 전 정무부 시장은 오세훈계니까 비윤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 하나 빼고서는 이른바 이제 뭐 그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뭐 아니면 글쎄 요새 나경원 전 의원을 비윤계로 꼽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런 쪽은 하나도 없다. 인요한 위원장이 합류 제안을 거절했던 혁신 의원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이 혁신해야 나라가 혁신한다. 날 믿고 참여해 달라. 그냥 그런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합류를 시켰다는데, 글쎄 왜 비윤계를 상대로는 이런 설득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비윤계라고 그러면 오신환 전 부시장 정도인데, 진짜 비윤계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계나 유승민계나 뭐 이런 사람 중에 뭐 참여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굳이 어제 출범 목표라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어찌 보면 비윤계를 합류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크게 보면 비윤계 한두 명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선 비윤계가 여기에 그 올라타지 않은 이유, 그 뭐 천안함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연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혁신할 의지가 있느냐? 공연히 우리가 가서 장식품만 되는 거 아니냐? 뭐 말로는 뭐 기초를 다진다 그러는데, 아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두 달 만에 기초가 다져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인요한 위원장의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패죠. 실패.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누가 출범시켰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출범시킨 거 아닌가요? 그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간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김기현의 지침이 있을 거다. 말로는 뭐 전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음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전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줘서 놀랐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권한과 전권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많은 권한이라는 거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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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줬다는 뜻이고 전권은 아예 알아서 혁신하세요라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럼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아니냐, 인요한 위원장이. 왜? 김기현 대표와의 어떤 약속이 있을 거다 하는 의심을 저도 하고 있고 비윤계도 하고 있고 당내에 제가 물어본 몇몇 사람도 당연히 다 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야. 이거를 불식시켜주지 않으면 비윤계가 이 인요한 혁신호에 탈 수가 없죠. 장식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총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또 책임론 뒤집어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윤계가 탑승하지 않는 이유 그건 역시 인요한에 대한 불신이죠. 저도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인요한 교수를 좀 안다는 사람 몇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금 엇갈립니다. 무슨 얘기냐? 소신이 있다는 데는 일치하는데 이 소신이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들이받을 수 있는 김기현 대표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소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설정해 놓은 그 트랙위를 열심히 달리는 혁신위원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건 왜냐하면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레일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고 자기의 통찰력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가 인요한 교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평가가 좀 엇갈린다.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의 첫 시금석이 이 구성이었는데 저는 뭐 구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요한 교수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구성을 얼마나 잘해서 모양 그럴듯하게 국민한테 보여주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테크닉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구성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실패했다. 차라리 이러면 괜찮습니다. 비윤계 지금 탑승 안 했지 않습니까? 인요한 교수에 대한 불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요한 교수가 비윤계 몫으로 한 두 자리 정도를 놔두고 출범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비윤계 몫이야.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인요한 교수가 이 혁신위원회를 꾸려가는 걸 보고 비윤계가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나서 저 정도면 한번 믿고 해볼 만하다. 그러면 합류할 겁니다. 보여줘야죠. 일주일 내에. 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비윤계가 탑승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고 탑승 안 하겠다고? 아 그럼 말아. 이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시선으로 이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처음에 인요한 교수를 지명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 이 하얀 눈에서 푸른 눈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기대를 했는데 첫 번째 구성을 보고 비윤계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말아 이러면서 그냥 출범시킨다? 이 정도의 정치력이었어? 또는 이게 김기현 대표가 설정해놓은 트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이거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불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뭘 내놔도 저거 김기현 대표 지시 아니야? 또는 용산 대통령실 뜻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실패했던 전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전권 운운하는데 전권은 당대표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설령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한다 또는 뭐 이러이러 요 정도까지만 하세요 라고 했더라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소신과 관점이 있을 테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내놓으면 김기현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이 지지하니까.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죠. 국민이 지지해. 국민들은 지금 김기현,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는 제가 말씀드리고, 뭐 소수가 뭐 김기현 대표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다수는 김기현 대표보다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걸 동력을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 김기현 대표가 반대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그 혁신안을 안 받아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면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쇄신안을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쇄신안을 냈는데 혁신위원회에서 아 그건 좀 무리야 안 받아주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전권은 쟁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대 합당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 있었죠. 민자당.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 그 내각제 합의각서에 사인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포기하도록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합의해놓고 아, 나 그거 사인한 적 없어요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런 게 쟁취입니다. 안 뒤집었으면 내각제 했을 겁니다. DJ만 반대했겠죠.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쟁취입니다. 쟁취. 이게 정치라는 의미로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뭐 기초를 다진다. 60일 내에 기초를 어떻게 다집니까? 그거는 저는 레토릭이라고 보고 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거는 일주일 내에도 보여줄 수 있다.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현 대표가 반대할 수 없는 화두를 던지면 지금 김기현, 인요한이 만약에 충돌할 경우에는 인요한이 이긴다. 그게 정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혁신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비윤계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비윤계가 지금 그 앞으로 향후 일주일 뒤라도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 된다. 어떻게? 인요한 교수가 보여줘야 된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직 유보하겠습니다. 왜? 제가 인요한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취재 중인데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취재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음표를 쳐놓은 겁니다. 인요한 교수한테 과연 기대를 걸어도 되느냐? 그건 물음표다. 근데 적어도 이번 인적 구성을 보고서는 삐그덕거린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비윤계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인요한 교수가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내지 일주일 남짓 이 정도에 그걸 여전히 털어내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볼 거 없다. 이제 국민들은 인요한 교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에 무언가를 보여준다. 뭐 일주일 내에 완벽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적어도 말로라도 무언가를 보여준다 했을 경우에는 이 집중됐던 시선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인요한 교수의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텐데 자 어제 약간 삐걱거렸죠? 이걸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뭐 저는 아직 물음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인요한 교수가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을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여하튼 평가는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뭘 내놓느냐 숙성된 걸 내놓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약간 설익더라도 뭔가를 내놨을 때 그 부분이 두 번째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게 비윤계나 아니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